왜? 라거티를 드시고 라거틸? 뭐뭐 해? 뭐뭐가 돼서야 그때까지 아니었다. 자, 여기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조동사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네. 왜? 그만해요. 뭐? 평누보 아니야. 평누보? 지랄도 가자. 자, 보겠습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거. 조동사라고 하는 거, 쌤이 어떻게 개념을 잡아줬을까요, 조동사? 남자로 시제 못하셨어요. 아니, 개념이에요, 개념. 동사의 고정입니다. 동사의 의미를 더해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 시적이에요.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조동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특징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은 품사상 운동사의 특징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일부 조동사가 수와 시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품사상 운동사의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자,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품사상 준동사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었다. 쌤. 왜? 특성 특징 조금에서 시제는 뭔데 수는 어떻게 하죠? To does be 비동사, have 동사. 자, 세 번째,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동사 원형이 분동사 취급을 받게 되는, 그래서 특수한 경우다라고 우리 의치안에 맞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죠? 뭐 조동사면 원형 부정사가 되네요. 뭐? 원형 부정사가 되네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네. 뭐? 네. 뭐가? 조동사 하면 동사 원형 같이 원래 세트잖아. 네. 그럼 동사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신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쓰고 있잖아요, 지금. 좀 적절할 때 체크를 걸어줄래요? 그러나 의미상 동사 원형이 분동사 취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조동사 할 때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조동사랑 동사원형을 합쳐서 하나의 동사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분동사 취급을 받았던 친구는 의미상의 분동사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굳이 따져본다라고 하면 품사적으로는 조동사랑 동사원형을 따로따로 해체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의미상 동사 원형이 본동사 취급을 하고 있지만, 원래 같으면 수와 시제를 가장 먼저 먹는 게 본동사였어요. 그래서 본동사 취급을 조금 받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자체는 품사상 준동사 취급을 받기 때문에 뭐야 수일치 가질 수 없었고, 시제 조금 가질 수 있었고, 태를 완전히 가질 수 있었지만 태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준동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동사의 의미를 더해줄 뿐이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시제, 한번 보시면은, 시제를 완전히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인데, 자, 이것도 그럼 우리 위에 거랑 맞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품사상으로는 현재 그리고 과거 분명한 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때에 따라 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 라는 특징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등부 수업에 사용하는 것들은 이 3번하고 이거였어. 의미상 원형 부정사를 본동사처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상 때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한 시간을 표현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여기서 오는 것이다. 다 적었어? 자, 그래서 조동사가 품사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나눠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가정법 할 때 생각하시면 된다. 뭐냐? 과거 조동사를 썼어요. 과거 조동사를 썼는데 가정법 과거에서는 동사 원형을 써서 시제 일치인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 다음에 어떤 have pp 이 완료 시제는 뭐였지? 앞섬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라는 것들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오케이? 이사오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배준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동사 have pp는 가리키는 때와 의미에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이거 의미상의 시제를 볼 게 아니라 의미상의 시제를 확인해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나 have pp는 이거 뭐다? 동사원형이나 have pp는 역시나 여기서 시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시제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동사원형이냐 have pp였냐 라는 것이고, 자, 역시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의 부사구 절이 오게 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아까 시제에서 시간은 시간 부사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서 조동사 have pp 문맥으로 판단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조동사 have pp 문맥으로 판단해 보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뭐냐? 같은 조동사, 이 조동사끼리 우리 아까 고등부에서 어떻게 본다고요? 의미상으로만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고등부에 와서 이 조동사의 역할은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했던 맨 처음에 그 개념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럼 가정법을 쓰든 조동사 have pp를 쓰든 조동사로 시제를 구분할 수는 없다. 왜? 의미만 나타낼 뿐이니까. 이해됐습니까? 팀에서 이해했어요? 의미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친구 준동사인 원형 부정사로만 구분해보자 이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박강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new evidence of volcano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have helped many species 많은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지도 몰라, 문맥으로서 줬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미를 구분해 주시면 된다. 자, 여기서 이 해석해야 되는 거 should만 주의해 주시면 된다고 했지. must부터 may까지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should 같은 경우에는 후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의 영역이자 의미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어법이라고 하더라. 해석까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됐죠? 윤주희 했어요? 네. 자, 5분 만에 쌤이 10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해야 돼요.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 오늘 쌤이 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했었어 작년에.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도 꼭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애들도 많이 안 왔으니까 차라리 짜스한테 바로 시험을 보지 말라고 수업을 20분 정도 안 돼. 더 자세하게 단어를 보지 말라고. 아 선생님 다음 수업 있어. 선생님, 오늘 풀강이야 풀강. 저는 못 받았거든요. 아까 안 갔다 온 거였어. 실장님이 대화 중이길래 신입생이랑. 응. 못 받죠. 따봉권 써야지 뭐. 따봉권이 없는데. 그래? 그럼 패를 써야지. 대박. 자, if 주어, 동사, 과거형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암기할 게 아니라 암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조동사 다음에 있는 무언가로 구분하시면 됐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만 딱 봐서 자, 우리 다른 학원들은 이거 암기하라고 하잖아. 우리 암기하는 그런 무지성 학원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 학원이라고 말하라고 했어? 무지성 학원 아니기 때문에 어? 최선에서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안 말했어요. 이영 씨는 암기만 시켜요. 이영 씨는 다녀왔어? 네. 이영 씨 출신 애들 독해 잘해. 계속 읽잖아 암기를 위해서. 독해 완전 잘해. 죄송해. 또 우리 문법으로 가다 되네. 네. 아,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동사 과거형으로 과거 판단하는 거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얘는 의미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제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이다라고 하는 가정법에서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have pp였다라고 하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준이 그 물어봐서 모르면 다음 주엔 집에 못 갑니다. 알았어? 수업을 대체 없지 않았어요? 어?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좀 졸고 있잖아. 처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그럼 조동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쌤 얘기했었죠. 뭐였냐? if절, if 가정법은 if절 시제는 뭐에 앞선다? 주절 시제보다 앞선다. 이프절 시제는 주절 시제보다 앞선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이프절 시제는 주절 시제보다 앞선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로 시제 판단할 게 아니고 동사 원형이냐 해우피피냐로 구분해야 된다. 라는 거 쌤이 100번 강조했습니다. 100번 강조. 100번 강조한 거 맞죠? 맞아요? 맞아? 뻥까지 말라고? 70. 70번? 이프절 시제는 주절보다 앞선다.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는 시제 판단하는 게 동사원형이랑 해부 PP로만 판단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 그치, 그거 뭐였지? 자, 자폐 아니야? 가정법의 이름은?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멀쩡한 애가 아니, 멀쩡. 가정법이 그 자폐가 욕이냐? 그런 자폐 아중에 천재가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 자폐 같아요. 어? 선생님 약간 경미한 자폐가 있는 것 같아, 나도. 네, 약간 진짜 자폐예요, 그냥. 그러니까 천재거든. 너 같은 범인들은 모르지. 나 같은 천재들만이 통하는 게 있어. 자, 가정법 과거는 뭐에 대한 예?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을 말하고 있다. 네. 오케이. 자, 가정법의 이름은 뭐다? 이프절 기준이기 때문에 주절은 현재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프절 기준으로 과거 완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절은 과거 시제. 오케이. 네, 정해 줬습니다. 자, if 주어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갈 거 뭐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 북한 사람. 완료. 자, 과거 완료 써주시고. 완료. 과거 완료 써주시고 주어 조동사 과거 해보 PP.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일의 과정을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된다. 대준이는 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제 알겠습니까? 또 저런 말들 배워왔어 안 배워왔어? 배워왔어요? 배웠어요 레알로? 백진 출에서 모르면 너 이거 두 번째 듣는 거네. 그러면 맞지? 모르면 박살 날 줄 아세요. 알았어요. 아주 중요하다. 계속 여기 아무도 안 주는데 혼자만 자꾸 졸고 있어. 자 여기 직설 예 직설 가정법 직설 가정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동사 백 자 동사 여기 동사는 뭐다? 당위 동사다라고 얘기했었지. 당위 동사 다음에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should 다음에 should가 생략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문법책에서 확인한 바가 있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should 동사 원형을 쓸 때에는 should 동사 원형을 쓸 때에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칠 때이고 직설법을 얘기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주장할 때 쓰는 것이었다. 그래서 반드시 이 should 동사 원형이냐 직설법이냐는 뭐로 구분한다고요 현수? 뭐요? should 주도 동사 원형인지 이거 사실 주장하는 직설법인지는 뭐로 구분한다고? 해석. 우리 같은 경리 연습했지. 아 예. 네 기억이 형이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 보통 좋은 걸 뛰어넘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딘가 결여돼서 기억력이 발달한 거야. 그냥 똑똑한 거라고 그냥 영역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딘가가 결여가 돼 있어서 기억력이 발달한 거예요. 네. 세상이 공평해요. 세상 공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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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도 있어 막 엄청 이제 이게 유리처럼 키도 크고 막 잘생겼어. 이제 제가. 아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얘 멘탈 계약함. 그래서 가끔 막 화내고 막 연락 와 막 화나가지고 이거 뭐냐? 그럼 쌤 딱 물어보고 어? 지금 그게 화난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딘가 거려돼 있었던 쌤. 얘가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30분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화나는 게 내가 이상한 거야? 야, 그거 말하려고 나한테 전화했어? 그게 왜 화나?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상황에 따라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판단해야지. 왜 그 옆에서 주변 사람들 물어보고 자빠졌냐. 그냥 공감을 해주기 바랍니다. 쌤 너무 티예요. 아 쌤 왜 F야? 쌤이 쌤 일할 때는 티가 되는 거일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자 셧업하시고 25쪽까지 숙제입니다. 자 숙제 내릴 거면서 대기하겠습니다.